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 온다야 이게 얼마만의 여행이야? 오 그러게 말이야 얘들아 오른쪽을 보렴 바다란다 오. 야 이게 얼마만에 보는 바다야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바다에 오니깐 속이 뻥 뚫리는걸 여보 여보 앞에 차 조심해요 아! 괜찮아? 난 괜찮아. 아 얘들은? 아빠, 전 끄떡 없어요. 그래도 막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어? 오빠는 머리에서 피리 붙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이 정도야 뭐 끄떡 없어. 아저씨 미쳤어! 왜 역주행을 해? 난 머리를 흔 일이야! 저 아저씨는 사고를 냈고 어딜 가는 거야? 아저씨! 어디 가요? 저 아저씨 뺑소니까지 치르고 도망가다니 이거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셨는데요? 오빠는 신경 쓰지 말고 오빠 머리에 피나 어떻게 좀 해봐 피가 머리에서 진짜 줄줄줄 흐르고 있다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 난 괜찮은데 모두들 괜찮아? 일단 구급차부터 부르자 내 휴대폰 어딨지? 여보 휴대폰 좀 봐요 다 부서졌어요 어쩔 수 없지 어 저기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많이 다쳤어요 아이. 저기요 도와주세요 저희 많이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승 여보 그렇게 무섭게 히치하이킹 하니까 아무도 안 세우는 거야 잘 봐봐 나같이 쭉쭉 빵빵인 미녀인 내가 해볼 테니까 응? 저기요? 지나가는 오빠? 저를 좀 태워주시겠어요? 엄마 같은 아줌마를 누가 태워요? 그리고 엄마야! 산에서 내려온 토실토실 멧돼지처럼 생기셨거든요? 죽고 싶어? 갑자기 저 왜 이래? 아이, 이 똥차가! 맨날 여기서 멈춘다니까. 엄마, 아빠, 우리 저기 뒷좌석에 몰래 타고 가요. 좋았어. 그래도 돼? 아, 돼, 다. 안 되는데 이거 범죄인데. 이놈의 똥차! 에 드디어 시동이 걸리네. 가자이. 에 출출한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여기서 내리자. 아 여기 우리 집 근처예요. 일단 집은 나중에 가고 병원부터 가자. 엄마 근데 저는 멀쩡해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너 주사 맞기 싫어서 그런 거지?
멀뚱멀뚱. 아, 저기요. 저기 병원 접수하러 왔는데요. 아, 오늘은 환자가 없어서 여유롭네. 저기요. 저기요. 간호사님. 제발 무시하세요.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쳤다고요. 점심은 뭘 먹으면 좋을까? 아, 이 간호사가 대체 왜 그래? 아, 저기요. 어? 엄마 아빠. 그냥 들어가죠. 이상한 사람이네. 저기 원장 선생님 계시네. 저기 원장 선생님,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치료 좀 해주시겠어요? 에?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안 들리세요? 아빠, 아무래도 원장 선생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 그런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아빠, 이것 봐봐. 내가 원장 선생님 머리를 이렇게 찰싹찰싹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 찰싹찰싹.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실례야, 실례. 엄마, 아빠. 지금 나오는 뉴스 저희 이야기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오전 해안도로에서 SUV 차량이 음주운전하던 이모 씨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절벽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들이 아이들을 태운 가족들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거 완전 우리 이야기인데? 그런데 전원 사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저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야?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귀신? 이거 완전 멋지고 쿨하잖아. 그렇다는 건 예쁜 누나들을 훔쳐서 쿨해지는 거야. 그건 참 좋을지도 모르겠다 리아야. 이 바보들아, 정신 차려. 우리 모두 죽어가라고. 어이, 쿨한 남자가 되겠어. 한 번 더 죽고 싶어? 원장님, 응급 환자예요. 아유, 뭐라고? 모두들 이미 사망했구만. 어디 보자, 사인은 뇌출혈이로구만. 가족들인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워. 우리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거 꿈이죠? 아마 진짜 우린 죽은 것 같아. 하지만 믿겨지지가 않네. 리아야, 일어나 이 바보야.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뿅. 좋아요. 안녕.